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박재영 일꾼을 모신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일꾼입니다. 예. 그 별명 괜찮죠? 일꾼. 네? 토속적이면서도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자, 어제는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어요. 개별 종목단에서 좀 빠진 것도 좀 많이 보였고. 오늘은 다시 회복됐군요. 네, 오늘 뭐 사실 미국 증시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이제 나스닥이 2% 오르다가 급락으로 끝났고. 네. 근데 어제는 또 이제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야, 역시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다. 웬만해서 안 빠진다.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약간 이제 절반의 성공? 네. 절반의 성공. 네. 오늘 시장은 이제 2200포인트를 넘고 출발을 했거든요. 네. 2208포인트에 출발을 해서 2216까지 가서 한 2200에 안착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200선을 또 밑으로 내려가더니 네. 뭐 오후부터는 또 이제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겨우 2201포인트 겨우 딱 2200에 턱걸이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세네요. 2200 딱 네. 회복해 하면서 2주 전에 한번 2200 도전을 했었잖아요. 네. 2주 네. 전에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아, 사실 그때는 이제 돌파를 못했죠. 2주 전이 아닌가요? 6월 첫째 주? 네. 둘째 주니까 그때는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제 2200을 이제 2200에 이제 종가가 안 나왔거든요. 네. 2200 밑에서 이제 예. 다 종가가 나왔지만 장중이었다 이거죠. 장중. 네, 장중에만 예. 이제 또 올라갔었는데 예. 오늘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2200을 회복하고 예. 종가가 나왔다라는 거. 예. 코스피는 18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2201포인트에 장을 마쳤고요. 네. 코스닥은 2.9포인트 상승해서 781포인트. 네. 코스닥도 780선을 넘어섰습니다. 예. 장중에 변동성은 조금 있었는데요. 일단 수급상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게 외국인이 제법 많이 샀더군요. 네, 외국인이 오늘 2,680억. 예. 이 거래소 시장으로 보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샀었는데 네. 하루 사고 뭐 매수가 끊기고 이틀 사고 끊기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오늘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였고요. 예. 오늘 기관도 3,000원 가량 3,300억 가량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한 6,000원 가량 순매도를. 야, 근데 제가 지금 저 지난번에 우리 박 사장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장이 빠지는 날 우리 기관 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면 그 다음 날 미국 주식이 오르더라. 네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주식도 올라서 네. 결국 개인이 이기더라. 네. 오늘도 이 기관이 이렇게 물론 외국인 기관이 뭐 샀다는 건 개인이 팔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오르는 날 개인은 팔더군요. 네네네. 그죠? 많이 오른 네. 날 특히 네.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대해서 오늘 6천억 매도한 것 중에 삼성전자를 네. 4천억 팔았습니다. 개인이. 개인이? 네. 6천억 매도 중에 삼성전자 4천억 팔았고요. 네. 현대차를 1,100억을 팔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천억을 삼성전자 현대차 그냥 매도를 쏟아 부었고요. 뭐 글쎄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단타로 봤을 때는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어쨌든 당당한 시장 참여자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 네. 예전에는 항상 터진다 개인은. 네. 근데 요즘에는 오우 아닌데 오우 다크호스인데 그런 느낌 그런 게 많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는 오르면 팔고 네. 빠지면 좀 매수하고. 그런 경향이 개인 투자자한테 좀. 잠깐만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왜 이렇게 슈퍼챗이 막 들어와요? 예? 저 월급 얘기 안 했는데. 아, 무슨 날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죠? 오면 좋죠, 뭐. 아, 특별이라서 네. 그런가? 네. 맨날 특별할까? 네. 자, 계속하시죠. 어쨌든 흐뭇합니다. 네, 오늘 뭐 장도 분위기 좋고 여기 네. 채팅창도 분위기가 좋네요. 예. 네. 아, 오늘 환율은 5원 20전 하락해서요. 1200원 50전 예.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사실 어제 미국장에 모더나 모더나가 이제 임상 3상 들어간다. 27일 날. 예. 그러면서 시간에서 급등하면서 16%가 올랐대요. 네. 시간에서 급등하면서 백신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예. 어제 이제 한국형 뉴딜 예. 사실 어제 보도는 나왔는데 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라는 분석들이 별로 안 나왔었고 오늘 아침부터는
모든 증권사가 예.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보고서를 막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증시 겨울에 그런 게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어제 뉴스 터지니까 사실 한국형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후장에 좀 많이 빠졌던 거니까 많이 흔들렸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소형주들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맞는데 예. 진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들은 예.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진짜 백이? 그렇죠. 예. 오늘 그 대표적인 게 현대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뭐 장중에 막 8%씩 오르고 그랬어요. 현대차가 오늘 이렇게 장중에 많이 오른 이유를 우리 윤지호 센터장이 출연하면 저주를 아시게 될 네, 뒤에 이제 말씀을 좀 하실 예. 건데 일단 한국형 뉴딜에서 그린 뉴딜의 핵심 어제 예. 이제 그 현대차의 수석 부회장 예. 정의선 부회장이 예. 이제 민간 대표에서 예. 뭐 발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비전을 공유한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예. 전체 이 그린 뉴딜에 사용하는 금액이 이제 73조 예. 5년 동안 정부에서 73조 꼭 정부가 아니라 전체 금액의 73조인데 여기 이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뭐 수소차나 전기차가 되겠죠. 예. 이런 거에 한 2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네.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지만 사실 간밤에 전해졌던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4년간 2조 달러 쏟아붓는다. 네. 이것도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소매사에서 뉴스에 파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헤게모니를 미국과 중국이 가져갔는데 네. 수소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유럽이죠. 그렇죠. 네. 지난 8일날 유럽이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유럽은 한 발 뒤쳐졌거든요. 친환경에서는. 네. 그린 디젤 예. 이거 한다고 해서 헛발질하면서 예. 한 발 뒤쳐졌는데 이게 전기차에선 따라잡을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수소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상승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테슬라가 언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냐? 예. 이게 바이든의 지지율이랑 겹치거든요. 바이든이 50% 지지율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네. 테슬라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책은 친환경 정책, 네. 뭐 그린 뉴딜. 보조금 이런 거 많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겹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뭐 자동차도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렇군요. 디지털 관련돼서 오늘 5G가 예. 뭐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예. 왜냐면 오늘 중국 관련해서는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뭐 10% 예. 이상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을 그 보니까 5G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금투의 김홍식 사무도 모시고 해서 5G 대장주의 기환이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는데 사실 5G 대장주 그러면 김민우라고 KMW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김민우가 아니다 이번에는. 김민우요. 네? 아. 왜냐하면 이제 그게 노키아향 뭐 이런 쪽인데 네. 이번에는 그쪽이 아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때 분석한 게 제대로 맞고 있어요. 네. 그때는 뭐 삼성향을 이야기. 뭐 삼성도 네. 그렇고 뭐. 네? 네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퀄컴 쪽 이슈도 좀 나왔던 것 같고 네. 장이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5G 쪽에 그런 쪽이 네.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중국 쪽이 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 박탈 네.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이 홍콩의 이 민주화를 이제 방해하는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까지도 서명을 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우려들이 나오면서 뭐 네.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도 화웨이 퇴출하겠다,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부진했었는데 네. 오늘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이제 좀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네. 이제 우리랑 뭐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발 더 나가보면 예. 홍콩을 중국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홍콩은 MSCI에서 선진국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중국은 MSCI에서 신흥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경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홍콩이 만약에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져서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내려온다. 예. 홍콩의 시총이 천조 정도 되거든요. 예. 천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좀 작은데 규모가 아주 작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홍콩 시장이 신흥국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게 되나? 그렇죠. 예. 한국은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리스크 요인으로. 그러니까 무역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수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뭐 그런 이제 보고서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오늘 시장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뉴스임에는 틀림없다라고 그렇군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나왔는데 뭐 나름 서프라이즈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왔더군요. 잘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번 주에 실물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전월 아닙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고요. 이거 코로나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수입은 2.3% 증가했습니다. 예. 수출이 2,136억 달러인데요. 코로나 관련된 그 소재, 예. 코로나 관련된 소재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류가 6월 예.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84%나 예. 증가했고요. 뭐 섬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예. 가전이나 이제 기계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였는데, 예. 소폭이나마 1.6% 그렇군요. 소폭이나마 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수출도 2.3% 증가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예. 내수 소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수출까지도 증가한다. 예. 여기에 이게 뭐 맞는 분석인지는 모르겠는데 홍수로 인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1단계 합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뭐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지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지 잘 이제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네.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은 수출입 데이터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퀄컴의 5G 통신 그 칩에 우리 일부 업체들이 부품으로 승인받은 이슈들이 나서 상한가가 몇 개 나왔는데 대부분 이 이슈였던 것 같아요. DKT, 네. BH, 네. 대덕전자라고 또 뭐 상한가 친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그 이슈가 있었더군요. 보니까 일단 대덕전자도 상한가를 갔네요. 네. 일단 보면 DKT라는 업체가 5G 네. MPI 케이블이라는 네. 그러니까 통신 칩과 뭐 연결하는 중간에 케이블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제품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요. 퀄컴에서. 네. 이게 DKT는 직접 납품을 하고 BH는 왜 상한가를 갔냐면 예. BH의 자회사입니다. 예. BH가 DKT의 지분을 27% 가지고 있고 MPI라는 제품을 DKT에 공급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DKT 같은 경우에는 퀄컴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예. 아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고 B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OLED 예. FPCB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예. 그냥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만 이제 알고 있는데 통신칩에서도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예. 매출이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반응이 그래요.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움직임으로서는 이제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 댓글에 대덕전자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계속. 댓글 다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한풀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저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장이 좋은 증거가 여러분 하나 있거든요. 개별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 예측 전망이 맞아 돌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장이 좋을 때입니다. 요즘은 뭐 삼프로 TV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나와서 업종 담당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전망한 분들의 이 종목을 이렇게 보면 어휴 벌써 이렇게 올라있나 이런 생각을 되게 할 때가 있죠. 아까 5G 통신장비 관련주도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도 아까 보니까 솔리드니 뭐 다산네트워크 이런 건 많이 올랐다고 댓글에 남겨져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이 좋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꾼과의 데이트를 여기서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한투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